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1일 토요일입니다. 홍자매농은 농부의 농사일기를 영상으로 남겨봅니다. 오늘 유명한 만우절이고 또각 지자체마다 꽃놀이 문화가 많이 개최되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올 농부는 대석자두밭에 인공수분을 2차 작업을 했습니다. 뭐 인공수분을 하면은 기형관화 이런 부분이 많이 줄어든다고 해서 또 그래서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것이 홍자매 농원의 망대석 자두 농원입니다. 망대석 자두는 조생종으로 한 6월 말경에 수확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자두가 달콤하면서도 새콤한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맛있는 자두입니다. 한 6월 말경 되면은 홍자매 농원 자두에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곳은 홍자매 농원의 성백 복숭아 농원의 오늘 사진입니다. 이제 복숭아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쯤 석회브로드액 살포를 통한 방제를 할까 합니다. 이렇게 꽃봉오리가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4월 첫날을 맞이해서 주꾸미를 먹으러 나갔습니다. 김천의 만복이 주꾸미는 저희 부부가 애용하는 외식 업체 중 하나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또 하루 영상 일기를 남겨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